그런데 또 들립니다. 뭐라고? 남자친구에게 슈퍼카 얘기가 들립니다. 오. 자, 여기 이제 궁금한 거. 이건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우리 AI 기자님이 계십니다. 네. 이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람이니까. 부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예지 씨가 밝힌 그 재벌 2세의 전 남자친구는 동양 엘리베이터라는 기업의 창립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JTBC 2대 주주로 알려졌는데요. 한예지 씨는 원진 부회장으로부터 슈퍼카를 선물받은 사실까지 최근에 밝혔습니다. 와, 슈퍼카라고 하면 금액대가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게? 대단하죠. 네. 이 슈퍼카를 선물로 받은 것도 정말 놀랍지만 우리 한예슬 씨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도 정말 엄청나요. 그런데 그 한예슬 씨가 타고 다니는 그 차를 현재 남자친구한테 또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카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전 뭐 사귀었던 분한테 선물 받았다. 네. 또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또 선물했다. 그 차를 받아서 얘를 또 줬다. 그 차를 받아서 얘를 또 줬다. 아, 리스승 예. 이렇게 되면 안 리스승 예. 예, 지금 김영자 씨는. 아,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차를 받으러 준 게 아니라 다른 차예요. 그렇죠. 다른 차. 예. 지금 계속 이 슈퍼카 이슈가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한예슬 씨가 SNS를 통해서 공개한 외제차 가격만 보면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 4억 원, 옵션까지 추가를 하면 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자친구한테 이거를 줬느냐 부분은 남자친구가 차가 없이 다니니 그냥 키를 공유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자기 건데 그냥 빌려줬나? 같이 쓰는 거겠지. 남자친구니까. 근데 사실상 그 공유하는 것만도 솔직히 차니까 이게 어떻게 뭐 사고 날지 모르니까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한 남자친구 사줬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여자친구가 돈이 많으니까. 정말 왜 슈퍼스타가 슈퍼카를 좀 공유했는데 네. 나도 있으면 하겠어. 맞아요. 공유. 저도 할 것 같아요. 같아요. 선생님 우리 같이 좀 공유할까요? 저 여자는 안 돼.